나팔적인 진동민에게 보여서 그의 지령에 따라 구조조정을 악용한 노사 간의 갈등 및 파업 유도를 목적으로 암약하던 중 영신그룹의 시위를 기폭제로 삼아 전국 직장으로 파업을 확대시킬 목적하에 현 영신그룹 노조위원장 김윤식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자로서 체포된 이후에도 묵비권을 행사하는 등 개전의 정의 전무함에 따라 본 검사는 피고 민의원을 형법 250조 및 254조에 의한 살인 미수죄, 형법 98조와 국가보안법 4조에 의한 간첩죄를 적용, 사형을 부여하는 바입니다. 희원이 그 자식이 간첩에게 포섭된 줄 누가 알았어? 머지않아 우리들한테도 수배령이 떨어질 거야. 우리들의 순수한 목표가 결코 그런 건 아니었잖아. 빚어먹을 아직도 그런 얼디놈이 우리 주변에 있다니. 한심한 새끼. 갈겠다 팍팍 뚫리지.